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티튜드의 송강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오늘 어떤 얘기를 나눌 거냐면 제가 이제 사무실 1인 기업 사무실을 내고 일을 시작한 게 벌써 5월부터 시작했으니까요. 8개월 정도 돼가고 있어요. 이 시점이 되면 정말 1인 기업에게 사무실이 정말 필요할까? 라는 생각도 드실 수도 있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정말 내 돈 내고 냈던 이 실제 사무실을 이용해 보니까 어떤 점이 좋은지 그리고 어떤 점이 좀 단점인지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제 주변에도 특히 이렇게 CS 강사뿐만 아니라 강사님으로서 프리랜서로 많이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. 또는 개인 사업자를 내시고 1인 기업의 형태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. 그러면 사무실이 정말 어떤지 또 사무실이 정말 필요할까라는 거 많이 궁금해들 하시거든요. 저는 이제 사무실을 8개월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사무실을 정말 하길 잘했다. 사무실을 구하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포인트가 딱 있었어요. 그게 뭐였냐면 저는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하는 사람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또 공간이 항상 절실하게 필요했거든요. 물론 제가 거의 대부분은 그 기업, 해당되는 기업에 가서 출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.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기업에 출강하는 교육만 할 것인가? 내가 직접 주체적으로 강의장을 만들고 또 강의 공간을 만들어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강의 그리고 우리 강사님들이 할 수 있는 강의를 강의장을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꿈꾸고 있었거든요. 실제로 제가 사무실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 사람들을 제가 원하는 이 공간으로 모아서 강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. 제일 원했던 거죠. 사실 강사들이라면 누구나 다 내가 직접 가서 하는 강의도 있지만 본인이 주최하고 본인이 불러 모아서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강의를 하는 것 그것을 정말 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. 저도 사무실을 내다 보니까 이렇게 사무실 안에서 어떤 걸 활용하면 좋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 사무실 안에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쳐 줄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의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장 첫 번째로는 강사 양성, 취업 대비반 사내 강사 양성 과정과 또 강사 스킬 향상 과정 이 두 가지를 이 사무실에서 대부분 이뤄냈습니다. 이렇게 거의 1대1로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 테이블, 저희 교육장, 작은 교육장 안에서 같이 연습도 할 수 있고 또 교육도 할 수 있고 직접 시범도 보여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사실 사무실 내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. 그러다가 한 7, 8월쯤 됐을 때 사실은 모든 교육이 취소됐던 한 달이 있었어요.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시국인 만큼 이 시국이 사실은 이 교육에도 되게 큰 영향을 미쳤었거든요. 오프라인 교육이 거의 다 전면 취소가 된 상황이었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? 사무실까지 냈는데 큰일 났다 라는 생각도 했었죠. 되게 어려웠었어요. 그런데 다행히 온라인 강의로 제가 준비를 철저히 해놓은 상태였고 또 1년 동안 유튜브라는 걸 촬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제가 영상을 찍는 것, 또 영상에 대한 그런 강의를 영상으로 찍고 또 촬영하고 직접 진행하는 거에 대한 익숙함이 더 많이 컸던 것 같아요. 덕분에 유튜브를 보시고 또는 그동안 꾸준히 저의 블로그나 인스타를 보시고 이렇게 강의를 신청해 주셨던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. 그래서 온라인 강의로 거의 다 전환이 돼서 저는 현재도 거의 80% 정도는 다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. 강사도 강의에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정말 이 사무실이 저에게는 너무 딱이었던 거죠. 물론 집에서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집은 그럴만한 공간이 사실 없었거든요. 제 방도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또 동생이랑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집 안에다 스튜디오를 마련하기는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죠.
근데 제가 이렇게 사무실, 저만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. 모니터도 여러 개 설치하고 조명, 배경지, 그리고 카메라와 웹캠까지 다 정말 필요로 한 장비들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나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. 물론 하면서 갖췄습니다. 장비는 하나하나씩 조금씩 조금씩, 하지만 지금 거의 완벽하게 갖춰놓은 상태인데요. 물론 이렇게 하다 보니까, 이렇게 되니까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. 온라인으로 실시간 강의가 거의 80%이기 때문에 이 강의가 다 요 사무실에서 이루어집니다. 예전에는 서울 갔다가 어디 다른 지역에 가기가 정말 어려웠던 때라면, 지금은 온라인 강의로 서울 갔다가 울산 갔다가 부산 갔다가 많은 교육들을 다양하게 하루에 이 사무실에서 진행을 해요. 너무 놀랍지 않나요? 예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죠. 그렇게 사무실을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들만의 공간이 있는 걸 꼭 추천을 드리긴 해요. 특히 요즘같이 온라인 시대, 온라인 강의를 많이 하는 시기일수록 더더욱이 우리 강사님만의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또 제가 이렇게 사무실 공간을 내다 보니까 저도 나름의 책임감이 생기고, 또 월세를 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도 있잖아요. 그래서 더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많이 합니다. 저는 물론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일을 잘한다라는 건 아니죠. 당연히 아니지만, 예전에 제가 회사 생활을 했을 때와 비교해보면 지금 제가 저만의 이런 사무실, 회사를 차려서 일을 할 때의 모습이 정말 많이 다르다라는 느낌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스스로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정말 일이 바쁠 때는요, 힘들긴 하지만 되게 재밌게 새벽까지도 일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지만 되게 뿌듯하고 좋았던 그런 경험을 계속 느끼고 있고, 물론 아직 힘들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열심히 더 잘하고 싶고 많이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, 분명 저도 힘들다가 지쳐버릴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도 계속 꾸준히 저 스스로를 케어하고 또 관리를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사무실을 8개월 정도 쓰다 보니까 제가 써보니 이런 점이 정말 좋았고, 또 실제로 나쁜 점도 있었어요. 일단 월세에 대한 부담이었죠. 월세에 대한 부담이 사실은 정말 컸고요. 이 월세를 내가 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힘든 달도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 힘든 달을 힘들어라고 버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? 그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계속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그것을 홍보하고 많이 알리고 또 진행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덕분에 그 힘듦이 또 금방 금세 잊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단점 중에 하나는, 사실 이 공간이 이 사무실 안인데 되게 추워요. 제가 추위를 정말 잘 타는데 이게 여기가 좀 한기가 돈다고 해야 되나요? 그래서 제가 난로부터 난방, 뭐 방석, 발에 넣는 방석까지도 지금 완벽하게 갖춰놓은 상태거든요. 그래서 출근할 때마다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꼭 이 모든 것들을 다 켜놓는 상태에서 일을 합니다. 이렇게 직접 사계절을 나보니까, 아, 사무실을 구할 때 이런 거를 봐야 됐었구나, 아,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사무실에 대한 만족도, 그리고 또 다음에 제가 어떤 곳을 또 구하더라도 더 좋은 컨디션에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이상으로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